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를 말아먹으며 경질됐었던 토트넘 핫스퍼의 역대급 최악의 감독 누누 산투 감독이 번리 감독을 맡게 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5월 15일에 있을 토트넘 핫스퍼와 번리와의 경기에서 자신의 이전 소속팀을 상대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누누 산투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초반 3경기를 무실점에 전승으로 빠르게 달려나가면서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뛰어난 초반 페이스를 보여줬지만 4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결장과 함께 0대3이라는 대패를 당하게 되면서 그때 경기를 기점으로 완전히 나락까지 떨어지는 손흥민 선수와 해리 케인이라는 프리미어리그 최고 스타 플레이어이자 최고의 공격수들을 2명이나 보유하고도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각종 공격 스탯에 있어서 그야말로 죄다 프리미어리그 최하위권을 찍어버리는 역대급 졸전을 매경기 펼쳤고 누누 산투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남긴 최종 기록은 총 10전 5승 5패 그리고 이 10전 5패의 기록은 토트넘에서는 23년 만에 역대급 최악의 기록으로 남을 만큼 정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누누 산투 감독이 남겼는데요. 그리고 누누 산투 감독을 경질시킨 토트넘 핫스퍼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그 후임으로 데려왔고 콘테 감독은 누누 산투 감독이 중위권까지 쳐박았던 팀의 성적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하면서 아직 뭐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장담할 수 있는 순위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완전히 말아먹을 뻔했던 시즌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반면 토트넘 핫스퍼에서 워낙에 좋지 못했던 누누 산투 감독은 토트넘 핫스퍼에서 경질된 이후 아직까지는 새로운 팀을 찾지 못하면서 돈 많은 백수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영국 HITC에서는 6개월째 백수인 누누 산투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클럽인 번리의 감독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번리 감독을 맡을 경우 시즌 말에 펼쳐지는 토트넘 핫스퍼와의 경기에서 자신의 전 소속팀과 대결을 펼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번리가 전 토트넘 핫스퍼 감독의 선임을 고려함에 따라 누누 에스프리트 산투가 프리미어리그 감독직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 번리는 이번 달 초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원하여 션 다이치 감독을 경질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번리는 아직 션 다이치의 후임자를 데려오지 않았으며 임시 감독인 마이크 잭슨은 울버햄튼 원더러스와의 이번 라운드 경기도 계속해서 맡을 것이다. 번리는 지금 또는 여름에 감독을 선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누누 산투 감독과 연결되고 있긴 하다. 데일리 메일에서는 번리가 샘 알러다이스, 라파엘 베니테즈, 카를로스 카르발할 등 다수의 감독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번리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이름은 누누 산투이며 번리는 어떤 쿠데타가 일어날지 주목하고 있다. 누누 산투 감독은 울브즈를 프리미어리그로 데려가고 유럽 무대로도 빠르게 데려가는 등 울브즈에서 강인한 명성을 쌓았다. 이 포르투갈 감독은 지난 여름 울버햄튼 원더러스를 떠났고 에버튼과 크리스탈 팰리스와 링크가 있었지만 결국 토트넘 핫스퍼로 이적했다. 하지만 누누 산투 감독은 토트넘에서 존나 못하는 경기력을 보여줬고 시즌 시작 3연승을 거둔 후 성적을 지속적으로 내리꽂으며 굉장한 압박을 받았다. 결국 토트넘 핫스퍼는 11월에 누누 산투와 결별했지만 큰 충격은 없었고 누누 산투 감독은 이제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번리는 이제 누누 산투를 션 다이치에 가능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누누 산투는 보수적인 감독이며 션 다이치만큼 다이렉트하진 않지만 여전히 강력한 수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모험적이지도 않다. 번리가 누누 산투를 챔피언십에 안착시킬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 감독을 맡는다면 5월 15일에 있을 토트넘 핫스퍼와의 경기에서 팀을 맡을 수 있다 라면서 누누 산투 감독이 번리 감독으로 거론되고 있고 만약 이번에 감독직을 맡게 될 경우 토트넘 핫스퍼와 경기를 펼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번리는 션 다이치 감독을 경질시킨 이후 최근 프리미어리그 3경기에서 2승 1무라는 엄청난 상승세를 타면서 에버튼을 제치고 프리미어리그 17위 자리에 안착 강등권을 벗어나는 호조를 보이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잭슨 임시 감독이 팀을 잘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긴 하지만 어쨌든 임시 감독 체제로서 계속해서 팀을 이끌어갈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누 산투 감독을 선임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토트넘 핫스퍼가 누누 산투의 번리를 만나게 되면 정말 팬들로서는 번리를 박살내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은 굉장히 흥미로운 재미있는 스토리가 만들어질 텐데 과연 누누 산투 감독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